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사를 지내려다가 이혼당한 이야기 가져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엄마의 미친 시자질 때문에 제사를 지내다가 우리 오빠 이혼당했어요. 원지. 결혼 후첫 제사에서 오빠 부부 개판으로 싸우고 이혼합니다. 뭐 결국 이렇게 될줄 이미 100% 예상했고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빠 결혼하고 첫 제사인데 그것도 제사가 끝나고 난 뒤도 아니고 지내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에 이런 미친 크리가 터질 줄은 저도 정말 몰랐거든요. 이거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고 사실 이런 것들 맨날 뭐 인터넷이나 드라마 영화로만 봤지 실제로 본건 처음이야. 그래서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고 믿기지가 않는데, 아니, 그걸 넘어서 나 지금 기분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일단 우리 집. 뭐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참 그렇긴 한데, 세상 모두가 그렇게 무조건 걸으라고 하는 경상도입니다. 거기다 그 중에서도 극가부장적이고 남존여비가 제일 심한 곳이죠.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녀 밥상을 따로 썼어요. 특히 내 나이가 오빠보다 훨씬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든지 무조건 동생이 나한테 시켰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면 내 나이 12살, 오빠 고등학생인 17살. 대충 이런 시절에도 엄마가 가끔 집을 비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면 저한테 너 오빠 밥잘 챙겨줘라. 이런 말을 했어요. 12살한테. 진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시절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니까. 여하튼 이 집안 이 정도로 정신 나간 가부장적인 집안이고 나는 뭐 성인 되자마자 바로 탈주했죠. 지금은 자취를 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넘어가요. 뭐 지금이야 그래도 부모 자식이라고 천륜이니까 그냥 얼굴만 보며 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고 있는데 어머나 이건 또 뭐야? 오빠 놈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야 진짜 누군지는 몰라도 이 인간이랑 결혼하고 이 미친 집안에 시집을 오겠다고? 진짜 불쌍하더라니까요. 뭐 그러다 얼마 뒤에 드디어 우리랑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냥 뭐 뻔해요. 딱 봐도 엄청 참하고 착하고 다정한 그런 언니였어요. 도대체 이런 여자를 어떻게 꼬신 건지 그게 미스테리 할 뿐이었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더더욱 언니 도망쳐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뭐 드라마나 영화도 아니고 현실은 그런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저 결혼하기 전에 이 언니 스스로 깨닫고 도망가길 바라는 수밖에. 그리고 여기서 좀 답답했던 건저두 사람 결혼하기 전부터 엄마는 시자취를 팍팍 냈거든요. 진짜 오지게 냈다고. 예를 들어서 엄마 생일 때 아니 내 생일인데 네 여친은 왜 아무 연락이 없냐? 등등등. 오빠한테만 뿐만 아니라 이 언니한테도 연락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댔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으면서도 왜 도망을 안 가? 아마 이건 내 생각인데 그래도 이때는 오빠가 가면을 쓰고 엄마를 커트하고 나름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곤 뭐 없거든. 사실 저조차도 이때는 헐 뭐야 이 인간 이제 철든 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으니까 이 언니도 당연히 속았겠죠. 하지만 역시나 그것도 그냥 잠시 결혼 전까지만 딱 그랬고 결혼하니까 그 썩은 본색이 바로 툭 튀어나오더라고. 일단 지난 추석 때 엄마가 새 언니한테 일을 시키는데 오빠라는 놈, 그걸 지 눈으로 보고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새 언니가 참고 있는 게내 눈에도 보였거든요? 지도 봤다고. 근데 무시를 해. 뭐 결혼했다 이건가? 그리고 엄마가 우리 같이 과일 먹자 이러면서 과일을 꺼내왔는데 너무나 당연하다는데 새 언니 앞에다 과일이랑 칼을 주더라고요. 진짜 보고 있는 내가 더 민망해서 그 과일 칼다 뺏어왔어요. 근데 이걸 보고 엄마가 아니 왜 네가 그걸 깎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왜? 어? 엄마
맨날 이거 나한테 하라고 시켰잖아.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겠다는데 뭐 문제 있어? 이랬더니 정색을 하고 됐다. 너는 빠져라. 나는 오늘 며느리 가슴씨를 좀 봐야겠다. 딱 진짜 이 지랄 하는데. 와, 정말 새언니한테 미안하고 불쌍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 기분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화를 냈지. 엄마, 제발 옛날 사람 티좀 내지 마. 이러고 끝까지 사수. 제가 다 깎았어요. 아, 그리고 그 전에 밥 먹을 때도 부엌에 있던 엄마가 새언니를 부르더니, 너, 이리 와서 여기 국좀 담아라. 이러면서 일을 시켜. 이때도 제가 나섰죠. 아니, 엄마, 새언니 손님이야. 손님한테 왜 그래? 그냥 냅둬.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랬더니, 아니, 꽁꽁이가 왜 손님이냐? 이제 우리 가족인데. 엄마가 고작 이런 것도 뭐 시키냐? 딱 이러면서 다 들리게 대놓고 역정을 했고, 거기서 제가, 엄마, 제발 부탁이니까 남의 집 귀한 딸인데 시키지 말고, 정 시키고 싶으면 진짜 가족 있잖아. 저기 널브러져 있는 오빠한테 시켜.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아이고, 이 가스나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른한테 대더니 어쩌니 저쩌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그래도 오빠가 눈치를 좀 보나 싶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겠다며 쇼파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본 엄마가 저한테 더 화를 냈어요. 네 오빠 불에 처먹으니까 좋냐 이거지. 그리고 이런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안돼 보였는지 새언니가 와요. 와서는 그냥 아가씨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분주히 움직이는데 솔직히 이런 미친 꼴을 눈으로 봤으니까 새언니도 이제 안 참을 거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웬일? 또 조용히 넘어가는 거야. 아, 이 언니 너무 잘 참아. 여하튼 이거 외에도 우리 엄마 그지 같은 시자질 진짜 난무했어요. 중간에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절대 안 듣고 또 저희 새언니가 1인 샵을 운영하는데 그거 어떤지 보러 갈 거라고 말도 안 하고 찾아가고 진짜 내 엄마지만 너무 그지 같더라고. 그런데 이런 미친 일을 겪으면서도 이상하게 조용히 잘 지내요.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아이고 그래도 저 인간이 집에 있을 땐참 잘해주나 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죠. 제목처럼 바로 어제 첫 제사에서 그냥 개판 나가리 됐어요. 새언니가 집에 일찍 왔거든요. 와가지고 아직 가방도 안 내려놨는데 거기서 엄마가 바로 아니 너는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옷이 왜 이렇게 불편해 보이냐 이러면서 막 뭐라 하고 얼른 와가지고 도와라 이러고 있는데 이때 오빠 놈을 뭐라고 했었냐. 엄마가 그러든지 말든지 또 쇼파에 가가지고 철퍼덕 들어눕는 거야. 야, 그지 같죠? 근데요, 이때는 다르더라고 새언니가. 조용히 오빠한테 다가가더니 너무나 작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우리 식구 다 들리게 야, 이 그지 같은 새끼야. 지금 이거 니네 집안 조상 제사 아니냐? 어? 근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차 자빠져 누워? 어? 딱 이러는데 와 정말 순식간에 분위기 싸하게 가라앉고 얼음 됐어요. 깜짝 놀란 엄마가 부엌에서 달려와가지고 너 지금 말하고 했냐? 이러면서 난리를 치기는데 새언니 아예 작심을 했나 봐. 꿈쩍도 안 하고 그러면서 엄마는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머님 제가 혹시 이 집에 팔려왔어요? 왜 저를 자꾸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세요?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이런 거안 시켜요. 저는요, 저기 쳐 누워 자빠져 있는 꽁꽁이랑 결혼한 사람이고, 이 집안 손님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가 안 되세요? 네, 그럼 이해하지 마세요. 저 오늘 어차피 저 새끼랑 이혼할 거니까요. 이러고는 바로 나가버렸고, 지금까지 연락 두절이에요. 오빠 눈치 보니까 집에 가가지고 오지게 싸우고, 새언니 친정으로 간것 같아요. 집에 와가지고 난리를 또 치기더라고. 그래,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새언니 말이 100% 맞죠. 엄마 편들기 싫어서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두 사람 정확히 반반 결혼했고 또 지금 같은 수준에 맞벌이고 아니 새언니가 좀더잘 보나? 여하튼 빠지는 거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무수리 취급받을 이유도 당연히 없는 거죠. 여하튼 새언니 카톡에 결혼 사진 같은 거다 내려갔고 진짜 끝난 것 같은데
뭐랄까, 평소에 글로만 보던 이런 기막힌 이야기가 우리 집에서 터지니까 나 너무 기분 좋아. 엄마랑 오빠 너무 꼬셔요. 지금 둘이 싸우고 난리 났거든. 그래, 저 새끼는 평생 혼자 살아야 돼. 깔깔깔깔. 댓글 1번. 그래, 잘한다, 잘해. 그래, 잘한다, 잘해. 새언니. 아니지, 남의 집 귀한 딸, 화이팅. 근데, 같은 부모에서 자랐는데, 써니도 참잘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써니도 화이팅 해라, 이거지. 2번. 우리 사촌 형이랑 동생 집안 꼬라지가 딱 저렇거든. 아, 물론 둘다 이혼했습니다. 아니, 당했지? 당했어. 깔깔깔깔. 3번. 써니 엄마는 평생 손주도 못 보고 아들내미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운명이네. 잡자득이야. 4번. 우리 큰아빠 집안이 딱 저랬고 오빠들 3명 다 이혼당했어요. 특히 마지막에 큰 오빠까지 이혼당하니까 제사 바로 없어지더라. 5번. 쓰니 말투가 너무 해맑아서 주작이란 사람들이 좀 보이는데 저런 경상도 여자는 탈출만 기다리며 성인까지 버티는 게 다반사예요. 본인이 당연하게 해오던 것들이 이게 전부 미쳤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일부러 참 멀리 타지역 대학으로 가는 거지. 내 가까운 친구들만 해도 탈주한 애들이 몇 명인 줄 알아요? 근데 뭔 주작이야? 6번. 우리 시가가 경상도인데 아직도 제사를 밤 12시에 지내요. 저녁밥을 먹고 지내는데 제사 끝나면 또 먹어야 되는 거라며 새벽에 또 밥상을 차려. 진짜 이거 볼 때마다 미친 것 같아. 7번. 나도 경북 집안 출신 여자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 음식을 하는 내내 남자들은 무조건 TV 조선만 틀어둡니다. 8번. 나 아는 언니가 자기 딸한테 꽁꽁아, 엄마 집에 없으면 꽁꽁이 네가 오빠들 밥도 해주고 집안 살림 해야 된다.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 참고로 얘 9살이고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언니 지금 미쳤어? 애한테 뭔 소리야? 이렇게 확 질렀는데 그런 나를 되레 이상하게 쳐다봐.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이 언니 본인도 자기 부모한테 식모 노예 취급 받다가 그게 지긋지긋해가지고 탈출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 어린 딸내미한테 지 오빠들 밥을 하라고? 와, 나 진짜 소름 돋더라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미친 것 같은데. 자기 아들 2명은 절대 똑똑한 여자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딴 소리를 해.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어흥? 미치겠다. 내 친구도 그래요. 딸내미 둘이랑 어린 막둥이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 지 아들한테 전 재산을 다줄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럼 딸들은? 이랬더니, 걔들을 왜 챙겨? 시집 가잖아. 이딴 소리 해요. 지도 지 오빠한테 다 뺏겼다며 가슴에 응어리 한까지 있는 년이 지 딸들한테 하는 소리 듣고 나 소름 돋더라. 오만장이 다 떨어져. 9번. 우리 집도 딱 그래요. 저런 분위기죠. 심지어 요리 오빠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도 그냥 무조건 나한테 밥 차려주라고 해. 나한테는 밥 먹었냐? 이런 소리 절대 안 물어보고, 누구 오빠 밥 차려줬냐? 이래요. 심지어 전기장판도 미리 틀어놓으라고 시켜.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엄마도 옛날에 할머니한테 그렇게 당했고, 이를 갈던 사람이 아직 며느리도 아닌 그냥 여친일 뿐인데, 전화로 누구 엄마 아빠 뭐냐? 우리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네가 잘 챙겨야 된다? 이딴 헛소리 시전하다가 오빠 그날 바로 차렸거든. 10번. 우리 사촌 오빠도 그랬어요. 큰엄마가 딱 저렇게 시자질 오지게 해가지고 이혼당했거든. 새언니, 자기 할 말도 잘 못하는 정말 얌전하고 순둥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혼은 하더라고. 그렇게 오빠만 결국 애둘 딸린 호라비가 된 거고 볼 때마다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고 혀를 차요. 할머니가 자기 엄마 괴롭힐 때마다 보호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엄마 때문에 이혼당했다고. 얼마나 짠해. 사실 사촌 오빠가 자기 아내인 새언니 보호도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근데 미친 큰엄마가 그걸 억지로 뚫고 들어가 괴롭혔던 거지.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아이고 돌아가신 내가 할머니보다 더하다. 분명 제가 할매 귀신이 씌인 거다.
이러면서 대놓고 욕을 다 할까? 참 신기하죠. 자기가 그렇게 당한 사람이면 더안 해야 되는데 그 보상 심리가 참 거지 같은 쪽으로 발동이 되나 봐요. 근데 뭐 어쩌겠어. 뭐 평생 아들님이 뭐 이혼시키고 혼자 살게 해야지 뭐. 에휴, 감사합니다.